안녕하세요. 요즘 힙합이 유행이죠. 힙합 프로그램에 나와서 멋지게 이제 랩을 하는 래퍼들을 보면 정말 멋들어집니다.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우리는 저런 래퍼들처럼 절대 힙합을 할 수 없고 힙합의 소비자로만 있어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프로축구 선수들처럼 축구를 할 수는 없지만 동호회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듯 우리도 생활 힙합을 즐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물론 비록 프로페셔널 래퍼는 아니었지만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힙합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호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 가사를 써서 공연을 해보기도 했고요. 저는 이제 왕초보를 가르치는 초보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힙합 가사를 직접 써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힙합 가사를 쓰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두 가지. 박자하고 모음 맞추기만 아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박자에 맞춰서 비슷한 박자 위치에다가 비슷한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박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라임을 가진 힙합 가사가 되는 거예요. 먼저 이제 박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자는 다른 거 다 어려운 거 필요 없고 네 박자만 아시면 됩니다. 그냥 쿵, 짝, 쿵, 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쿵, 짝, 쿵짝이 한번 반복되는 거를 한 마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규칙성이 있게끔 쿵이면 쿵, 짝이면 짝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그게 라임이에요. 옛날에 YG 패밀리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꼬마 지드래곤이 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교나 멋쟁이 신사 어려도 알 건 다 아는 무시 못할 신사 아직 지나지 않은 변성기 아아 어쩐지. 거기서 라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쿵, 짝, 쿵, 짝을 생각하면서 에이오 난 멋쟁이 신사 어려도 알 건 다 아는 무시 못할 신사 아직 지나지 않은 변성기 아아 어쩐지. 그러니까 신사 이아로 이루어진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왔죠. 이것도 이제 라임이 돼요. 같은 단어로 채워 넣어도 라임이 되는데 그 다음 마디를 한번 보십시오. 지나지 않은 변성기 아아 어쩐지. 이게 이제 라임이라는 거죠. 변성기랑 어쩐지는 이제 다른 단어지만 모음의 구성이 어어이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쿵짝쿵짝 중에서 이제 짝의 위치에 규칙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G-Dragon의 랩을 들으면서 흥이 나는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은 여러분들은 생활 힙합에 충분히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뭐 여기서 한번 쿵짝쿵짝에 맞춰가지고 운율을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저는 뭐 여기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덥지 에어컨을 틀려면 필요하지 전기 나는야 바쁘지만 랩을 쓰는 멋진 사나이지 우리 모두 성공 향해 전진. 뭐 이런 식으로 랩을 하면 됩니다. 뭐 가사가 이렇게 막 세련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혹은 연인끼리 즐거운 이런 생활 힙합 놀이를 즐기면서 여러분들 삶을 조금 더 풍요롭고 영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영상을 찍어보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는 하루 되십시오. 필승.